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오준기 예비후보 2012년 총선 공약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 분야 마음껏 공부하는 포항에 대한 저의 생각과 정견을 말씀 올립니다. 오늘 민주통합당 포항 북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오준기는 중장기 복지요람이듯이 포항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첫 번째 공약으로서 마음껏 공부하기를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고 51만 포항시민의 행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관련 핵심 공약을 선정하고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1968년 4월 1일 포항종합제철의 40여년의 역사와 함께한 포항이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서 영일만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면 포항의 미래 40년은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후보들은 단편적인 공약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포항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오준기는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아이 기르고 마음껏 일하는 포항이라는 복지요람의 도시 포항 전략을 포항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포항을 가장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 환경으로 조성하여 미래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의 다변화를 구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공약을 확정하고 발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할 포항의 미래 비전 중 첫 번째인 마음껏 공부하는 포항은 제가 국회의원 출마 선언 직후 포항 지역 교육 관련 단체와 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한 세부 공약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복지요람의 도시 포항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51만 시민과의 복지국가 입법활동에 대한 국회의원의 약속을 담은 세부 공약입니다. 둘째, 인권적 자유 및 실질적 평등을 중요시하는 북유럽 모델의 공교육 인프라 구축을 담은 세부 공약입니다. 세 번째, 무상급식 실시, 작은 도서관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등 아이들 교육 지원 두 배를 담은 세부 공약입니다. 네 번째, 학교 폭력 및 아동 성폭력이 없고 친환경 교육 환경 개선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담은 세부 공약입니다. 다섯 번째, 중단된 유네스코 글로벌 교육센터 유치를 통한 글로벌 원조 교육 특별도시 육성 전략을 담은 세부 공약입니다. 포항은 2010년 국토지리학회가 발표한 동해안 도시 가운데 세태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 포스코를 보유하고 있지만 1인당 지역 총 생산량은 구미의 1위 자리를 빼앗긴 지 오래된 일입니다. 포항의 도시 경쟁력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51만 시민들의 힘으로 포항을 바꿔야 합니다.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를 도시 경쟁력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로 확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복지는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발판이며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입니다. 대한민국 99% 서민을 위한 민주통합당 후보 오준기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지요람의 도시로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2번 민주통합당 오준기는 복지요람의 도시로 가는 급행 티켓입니다. 감사합니다.